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배고프다. 그리고 뭐가 먹고 싶다. 그 식당에 왔어요. 식당에 와서 자리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메뉴를 골라서 누군가를 불러야겠죠? 저기요 하고 불러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계산할 때 다 외쳐주세요. 저기요. 부우유엔. 부우유엔. 언제든지 종업원을 부를 때는 부우유엔. 부우유엔.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요. 앞에 있는 부우. 부우라는 거는요,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복무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뭐 누군가를 위해 복무하다, 그게 서비스를 제공하다의 뜻인데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엔 스텝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을 총체로 부유엔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전에는 종업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부유엔, 종업원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그를 부르는 거니까 부유엔 하면 저기요라는 표현으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발음해 볼게요. 부유엔 시작! 손 한번 들고 해보세요. 더 잘 될 거예요. 진짜. 저를 믿고 부유엔, 부유엔 시작! 부유엔, 부유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엔 발음은 실제로 되게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 유엔인데요. 앞에 후우를 연달아서 부우엔까지 하려면 힘들긴 하거든요. 하실 수 있어요. 부우엔, 부우엔, 유엔 발음을 빨리 하시면 돼요. 부우엔 시작. 부우엔 이렇게 입단속을 하시고 부우엔 살 접치더라도 부우엔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주의해야 될 거는 중국은 땅이 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그 식당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부르는 표현들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부유엔이라고 불렀을 때 제가 북경에 있었을 때랑 뭐 상해 항주 쪽에 있었을 때 심천에 있었을 때 그 누구도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근데 대만에서는 부유엔이라는 표현이 그냥 가볍게 어떤 스텝 이렇게 부르는 느낌을 줄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대만 지역에서는 그냥 더 가볍게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 니하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대륙에서는 부유엔, 여태까지는 크게 문제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거는 어떤 분들이 그러면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건 어때요? 샤오지에, 샤오지에 이렇게 부르는 거는 문제가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부르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아재같이 막 거들먹거들먹 하면서 막 에이 샤오지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또 일부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샤오지에라는 그 단어 안에 약간 특정 업에 종사하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괜히 오해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표현을 외워가지고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부유엔 시작! 부유엔, 부유엔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유엔, 부유엔. 이모 같은 표현이 아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렇게 부르면 기분이 좋지 않지 않을까? 저도 가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프리카 TV 하기에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가끔 이모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봤을 땐 제가 이모 같지만 이모라고 들었을 때 딱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메인이라는 표현은 반대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고객을 부를 때 메인이 뭐 스와이크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부를 일은 별로 없고요. 꾸냥은 조금 귀염귀염한 느낌이 있지만 식당 같은 데서 꾸냥 이렇게 부르는 것도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처녀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끼리 딱 정할게요. 요걸로 통일할게요. 부유엔, 부유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차라리 니하오를 하세요. 괜히 이모 뭐 따지에 했다가 괜히 욕먹지 말고 차라리 니하오를 하세요. 자, 그리고 저기요 하고 이제 불렀어요. 그럼 주문을 해야겠죠? 주문할 때는 두 글자만 기억해 주세요. 디엔차이, 디엔차이. 요게 디엔 클릭클릭 하는 거예요. 차이. 메뉴를 고르겠다. 그래서 후엔 디엔차이, 후엔 디엔차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투 콤보로 후엔 디엔차이, 후엔 디엔차이.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고요. 디엔차이.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몇 마디 하고 싶으면 요거 해보시면 돼요. 메뉴판 주세요.
게워 차이단. 게워 차이단. 근데 차이단도 제가 일반적으로 유학할 때는 이게 버릇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그냥 차이단 이렇게 두 글자로만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두 글자로만 그냥. 그래서 들어가서 딱 이것만 알면 돼. 후유엔, 点菜, 차이단. 이렇게 세 마디만 하면 딱히 뭐 시키는데 문제가 없어. 후유엔, 点菜, 차이단. 근데 조금 공손하게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굳이 풀 센텐스를 배우자면 징게워 차이단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현지인들도 그렇고 유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차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메뉴를 고를 수 없을 때는 이렇게 같이 말해볼게요. 징 트위진이샤, 징 트위진이샤, 징 플리즈 트위진, 추천 한자 그대로예요. 징 플리즈 추천이샤 좀. 징 트위진이샤, 추천 좀 해주세요. 근데 괜히 추천을 부탁하면 안 좋은 거는 비싼 거 먹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블로그에서 미리 좀 공부를 해가지고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저는 그 부엔이 먹으라고 하는 걸잘 먹지 않아요. 근데 꼭이 말은 해봐요. 그 내가 중국어 공부해갔는데 제가 말한 거를 부엔이 이렇게 알아듣고 저한테 몇 마디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진 봤는데 그게 되게 맛있어 보이면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걸 배워갔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 징 트위진이시야, 징 트위진이시야. 그리고 이시야 자체가 친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있는 플리즈에 해당하는 징자는 꼭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트위진이시야, 트위진이시야라고만 말씀하셔도 되게 예의 없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블루고요, 후유엔. 주문할게요, 点菜. 메뉴판 좀 주세요, 차이단. 그리고 징 트위진이시야까지 말씀하시면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주문할 때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왕 외워간 거꼭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부를 때는 오해가 없도록 뭐 아가씨 이런 거 쓰지 않고 VN 이렇게 통일해서 쓸게요. 이것도 안 되면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제 빨리 음식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얼른 음식을 좀 디테일하게 주문하는 거 다음 영상에서 배워볼게요. 我们下次见，下次光临。